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로 배우는 스크래칭. 네. 그래서 뭐, 첫 시간부터 MC뿐만 아니고, 턴테이블리스트도 있다. 이런 분야도 있다. 굉장히 재밌다. 내 악기를. 특히 뭐, 남자분들은, 네, 이런 장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들. 네, 기계도 만질 수 있고, 네, 악기도 되는. 네. 이런 턴테이블리스트 한 매력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는 자 배틀판에 대해서 네 배틀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이나 스티커가 많은데요. 네, 이거 이 LP판은 좀 특이하게 네 아무 그냥 문양이 없네요. 문양이 없어서 제가 썼습니다. 뒷면에도 문양이 없죠. 하지만 엄연히 네, 공식적으로 제작된 배틀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 칸칸마다 선이 보이시나요? 네. CD는 1, 2, 3, 4, 뭐 10번 트랙이라면 있잖아요. 이 턴테이블은 손으로 네, 톤암을 이렇게 옮겨서 네, 옮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선이 나눠져 있죠, 지금. 네. 첫 번째가 1번 트랙입니다, 선이. 그리고 2번 트랙, 3번 트랙, 4번 트랙,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네. 앞면에는 11번 트랙이 있네요. 자, 뒷면을 보면, B면, B사이드를 보면요. 보이시나요? 예. 요, 이 약간 긁힌 선 말고요. 이 선들. 일정하게 나 있는 선의 보면 1번 트랙 이만큼. 네. 비트가 담겨 있는 판이네요. 그리고 2번 트랙. 다시 하겠습니다. 1번 트랙. 네, 2번 트랙. 그리고 3번 트랙. 마지막 4번 트랙 아주 얇게. 얇게 네, 되어져 있습니다. 뒷면에. 그래서 이 배틀판, 배틀 레코드라고 하는 이 판은, 지금 들려드리겠지만, 샘플이 많습니다. 목소리의 샘플, 어떤 자동차 경적 소리의 샘플들. 왜냐? 스크래칭. 우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스크래칭 아닙니까? 네, 스크래칭을 크루스패드로 또는 라인패드로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턴테이블리스트는 이런 샘플들이 트랙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뒷면엔 비트들, 인스트루멘탈, 뭐 대부분 힙합이 많지만 일렉트로니카 그런 비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들도 네, 음악을 제작한다면 샘플 딸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뭐 턴테이블일 경우에는 이 인스트루멘탈에 네 스크래칭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한번 네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켜고요. 들리죠? 네, 1번 트랙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프레쉬 아 이렇게 돼 있죠.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스크래칭 전용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어서 할수 있는. 그리고 2번 트랙. 네, 3번 트랙. 네, 4번 트랙. 5번 트랙. 6번 다음. 네, 요런 드럼 루프도 있네요.
반복되는. 그리고 마지막. 다음 거, 다음 거. 계속. 네. 계속 이렇게 윙 하는 소리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뒷면, 비사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비사이드는 비트이기 때문에 EQ를 네, 중간으로 다 놓고, 그리고 좀 맞추고, 게인을. 네. 이런. 이런 비트가 계속. 네,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 이 비트로 뭐 샘플 떠서 음악 제작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비트로 스크래칭 연습도 할 수 있겠네요. 투톤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네, 두 번째, 다음. 네, 이 샘플은 좀 유명한 샘플이죠. 마지막 짧게 되어 있는 트랙. 네, 펑키한 제가 좋아하는 펑키한 비트. 네, 펑키한 비보잉 비트. 비보잉 비트일 수도 있고 펑키한 펑크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배틀판은 네, 이런 샘플 반복되는 샘플로 이제 앞으로 스크래칭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좀 설명 노하우를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댓글이라든지 댓글은 좀 답을 네,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뭐 정보는 다음 카페 DJ 장비 마니아 네, 또는 네이버에 네, DJ 장비 마니아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거기다가 네, 댓글을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